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중이 됐다. 생애 첫 오디션에 쓰디쓴 경험도 먼 훗날 지연이에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이부자를 봐준다. 아빠랑 앉아보니까 앉아봤으니까 같이 자요. 왜 아빠 한 번씩 자잖아. 이번 달에 몇 번 잤더라? 두 번밖에 안 잤네. 왜요? 이번 달에 한 세 번, 네 번 잤지. 우리 지연이 딱 자고 있으면 아빠가 우리 지연이 옆에 엄마요. 우리 지연이 옆에 좀 꼭 붙어가지고 우리 지연이 꼭 안아가지고 그냥 막 아빠가 그냥 확 자잖아. 유독 아빠를 좋아하는 지연이 오늘만은 옆에서 자자고 성화다. 오늘은 우리 지연이 옆에서 잘게. 지연이 잘 때. 근데 우리 지연이 마음이 조금 우울해하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제가 옆에 항상 자거든요. 항상 자고 얘기도 좀 해주고. 다 자? 네. 너 일기 썼나? 네. 봐라. 그걸 배워라 누나한테. 누나는 봐라. 딱 알았다 하잖아. 잘 자고 지연이. 엄청 빨리. 아빠 나중에 볼게. 네? 아빠한테 잘 자라고 해. 아유 유야. 안녕히 주무세요. 저 원래 그러다요. 자 재현아이. 네. 밤 10시도 훌쩍 넘었는데 책벌레 재영인 눈이 또랑또랑하다. 책벌레 안 볼까? 난 진짜 왜 저래 정말. 여기다 난 제이법이 쉽던데. 2x 더하기 3y는 쉽고 3x 빼기 2y는 마이너스. 자기보다 훨씬 큰 형 누나들이 보는 책을 붙잡곤 뭔가를 할 작정인가 보다. 교실의 학생은 단 두 명. 선생님은 10살 김재형. 책은 필요 없어. F1 더하기 요즘 한창 재영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함수 관련 문제다. F2 더하기 이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오니까 80. 80이요? 네. 그래서 80인 거야? 네. 학생들은 도통 모르겠다는 눈치. 재밌어? 네. 설명해주면 더 네 기억에 오래 남나? 네. 쓰러질 때요. 그 느낌이 좋아서. 쾌감이. 아 골치 아프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는 게 재밌어요. 아빠 그냥 한번 배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라 하는 수학에 저렇게 빠져 있는 걸 보면 타고나긴 타고난 것 같은데. 문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맞다 그래, 치고. 그래. 네. 맞다 치고.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 아닌가? 제가 맞죠? 맞죠? 그럼 제가 홈을 좀 진짜 알고 하면 좋은데 제가 양심상 좀. 재영이의 호기심은 멈출 줄 모른다. 이게 뭐지? 이게 수학 전공자가 볼 법한 책을 들고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긴 재영이. 모르겠다. 한자로 적힌 책 제목은 해석학 개론. 한 달 됐어요, 한 달. 이것저것 조금씩 보니까 대학교재 같은 느낌인데요? 대학교재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함수가 좋은데 함수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상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도 저희가 단순히 책만 보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단순히 책만 보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는. 혼자서는. 재영이가 생각하는 꿈은 뭐야? 수학자요. 수학을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필드 산업 하고 싶고 수학자는 다 존경이야. 다 위대하잖아요. 오로지 혼자 책 보고 혼자 깨우치는 공부. 2분의 3분의 1. 재밌어 몇 시면? 이거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설명해줘. 이거 설명해줘.
칠판에다? 그래도 이거. 칠판에다. 여기다. 네. 칠판에다. 김재형 선생님의 수업은 오늘도 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며칠 뒤. 부산의 회사를 가지 않기로 한 정호 씨가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 급한 마음으로 치자면 하루 벌이라도 해야 할 상황.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 면접 다 보셨어요? 네, 봤는데 좀 헬싱적인 담당분이 안 계셔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내일 연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엔 구인 조건을 맞춰보고 지원을 했으니 느낌이 나쁘지 않다.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커다란 우편물을 들고 온 정호 씨. 등판 번호 아빠다. 5262번. 5km. 나 회사에 오니까. 결전에 남이 다가와. 한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된대요. 시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김재형 5263번. 5km 참가 선수. 야, 명단이 다 됐는가? 두 달 전 정호 씨는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서를 냈다. 아빠와 함께 마라톤을 해보고 싶다는 재영이의 제안 때문이었다. 아빠 뛰는 때 아빠 기다려 기다려 주세요. 뭐 그런 할 수 있는데 아빠 아빠는 우리 버들이잖아. 어? 만약에 지연이 재영이가 이기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빠보다 먼저 들어가면 아빠 담배 끊는다. 그 즉시. 진짜 어 그 즉시. 나 꼭 이겨야 왜? 나 꼭 이겨야겠어. 진짜야 그래? 예. 네. 그렇습니다. 아빠 이거 빠뜨 잔다. 응, 끊는다. 아빠. 그래 작전 좁다. 아빠. 내가 먼저 빠르게 뛰면 걸면 느리겠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질 때 내가 부하로 빠르게 뛸 거야. 그리고 내가 천천히 달리다가 난 힘이 빠진 내가 또 무무무 뛰고. 그러면 아빠 이길 수 있잖아 한 명이라도. 아. 뭔 이상한 소리야. 그냥 죽도록 쳐다보고.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마라톤. 워밍업 해야지 워밍업. 자, 왜? 이거 재영아 시켜봐. 난 여기서 하고 갈란다. 재영아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 책이 들어오나 지금 눈에. 갔다 와서 말하고. 네 여유야? 아빠한테 이길 수 있다는? 갔다 와서 봐. 아 뭐 하세요? 아빠 연습. 연습하지 연습. 아빠 이래요 아빠 이래. 이리 와라. 집 앞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 온 가족이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재영이의 독서 골든벨 축하 현수막. 몇 바퀴 돌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준비! 시작! 재영이 아빠 먼저 돌려! 달리기라곤 중학교 때 오래 달리기 이후 해본 적이 없으니 운동장 몇 바퀴를 도는데도 힘이 든다. 몇 바퀴 째요? 한 20바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 정우 씨는 빠른 속도로 지쳐가는데 지연이와 재영이는 끄떡없다. 진짜 어지럽다. 아 이거. 어지러워서? 아 어지러워요. 와 내 몸이 이리 저지를지는 몰랐네. 홍지 씨는 기가 막힌 표정. 네가 대신 뛰라. 약속을 했으니까 오죠? 지키겠죠? 예? 네? 지킨다. 진짜요? 어 지킨다. 과연 정호 씨의 금연 다짐은 어떻게 될까? 며칠 뒤 새벽. 드디어 정호 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근 준비를 한다. 오. 오늘 좀 맞춰도 일찍 와요. 일찍 오세요. 새벽 6시도 안 됐으니 아이들은 아직 한밤중인 시간. 전화할게요. 날씨 추운데. 부쩍 추워진 날씨가 걱정이다. 해야지 막 생활비도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생각외로 빨리 구해져가지고 아유, 너무 진짜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고
집에 있는 제가 좀 미안하네요. 집에서 편하게 있는 제가. 지난 한 달 혼자 끙끙거리며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마음고생이 컸던 정호 씨. 첫 출근하는 표정이 비장하다. 늘 뭐 해왔던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긴장은 조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날부터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는 게 과장이 할 수 있는 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요. 평범한 가장의 일상이 너무나 고마운 출근길이다. 아빠가 한창 일하고 있을 그 시각. 카이스트 영재 교육원에서 과학 수업을 받고 있는 재영이.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학 수업 역시 100% 영어로 진행된다. Brian, Ronald. Then how can you choose what to present? Ah, matter. No, no, you're not going to present this on the ninth week. You're just going to be. It's something different. Yes, it's your homework. So you'll just have to prepare one or two sentences, okay? And then Kevin, air bladder. Can we research more than one or two sentences? Yes, okay. Sure. It, we can be just one or two. Yes. Very short. Air bladder. Okay, guys. 다음 주에 뭐요? 다음 주에 뭐요? PE. 아, 싫어! 와! 수업이 끝나고 재영인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선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 홍지 씨가 저녁 준비로 바쁘다. 전도 부치고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했다. 이건 두 개 주면서 왜 나 한 개 줘요? 반찬이 되게 많네요. 내 평소보다 많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남편에게 위로와 축하의 저녁을 차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문밖까지 풍겼는지 한껏 밝은 표정으로 퇴근한 정호 씨. 웬일이고 네가 산책을 하고 내 편식에 먹을 거란다. 아고 할 거야.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아? 어? 돈 많이 벌어오라고. 고맙나? 알았다. 한 달에 10만 원씩 벌어올게. 아, 그래. 우리 민주가 머리가 엉망이네요. 입도 엉망이고. 엄마 줄게. 보라는 엄마가 준대. 어머, 흘렀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까지 여섯 식구가 모두 모인 저녁. 정아. 네? 엄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는지 알아? 아, 더운데 또 더운 거 같아. 아빠가 회사를 다른 데로 또 좋은 데로 옮겼어. 그래요? 응,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무슨 일로 옮겼는데요? 같은 거 아빠 하시던 거. 아빠 일하는데 돈 더 잘 버는데요? 응, 그럼 더 많이 준대. 그래요? 얼마? 근데 얼마? 아, 그거는 뭐. 얼마? 아빠도 아직 몰라. 아빠도 오늘 처음 갔잖아. 아빠도 몰라. 아빠도 봐야 알지. 왜요? 알면 말해줘. 10만 남았다. 어, 그래. 알면 가르쳐줄게. 어?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따뜻한 저녁이다. 토요일 오후. 정우 씨가 재영이의 귀가 시간에 맞춰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수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정리를 해놓은 것. 방정 씨, 이게 아마 8살 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재영이가 써왔던 공책은 물론 두툼한 파일까지 챙긴다. 재영이 수학 파일이에요. 이거 절대 못 만져요. 적분의 편리성.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놓은 파일들. 그림도 레프트.
오로지 책을 놓고 혼자 공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재영이의 비밀 노트까지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정호 씨. 도대체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